엘릭스 커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죠.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릭스 커널 검색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를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분량은 대략 한 20, 3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적은 분량은 아니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커널 얘기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베이직 타입스에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볼게요. 커널은 이제 베이직 랭귀지 프리미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스매틱, 오퍼레이터, 그리고 프로세스 스푸닝, 그리고 데이터 타입 핸들링 있고, 이걸 이제 베이직 랭귀지 프리미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요 세 가지입니다. 오퍼레이터와 프로세스와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리고 매크로 컨트롤을 위한 매크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듈이라든가 펑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각각의 기능과 역할, 모듈이 무엇이고 펑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커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바로 패턴 매칭이죠. 패턴 매칭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 커널에서 다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건 뭐냐니까 플러스 플러스였잖아요. 플러스 플러스에 대한 거는 여기 있죠. 레프트 플러스 플러스 라이트, 그죠? 왼쪽과 오른쪽을 컨캐트네이트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더 라스트도 있고 레프트 라이트, 우리가 봤던 것들 좀 쭉 보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쭉 있는데 쓰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커널이라고 하나 말 붙여서 쓰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페이지가 대략 한 20, 30페이지 분량이라서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만은 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이미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약간씩 섞여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는 재미로 한번 여기 있는 페이지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한 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여기 있는 이 페이지 간단간단합니다만 예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예제들까지 포함해서 쭉 읽어보고 바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읽어보셨나요? 아, 빨리 읽어보셨네. 뭐 5초 만에 다 읽어보신 모양이에요. 그게 커널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턴되는 값과 여기 있는 이 값을 두 개 합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얘와 얘를 합치는 겁니다. 아니죠. 얘의 리턴 값과 얘를 합치는 거예요. 합친 다음에 솔팅하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리미트 10개니까 10개만 딱 뽑아내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일단 끄다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전에 제가 동작했던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꽤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됐습니다. 클리어 하고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인지 물어봤습니다. 울프람 알파에 물어보니까 지금 답변이 도착하는데 요만큼의 밀리세컨드가 걸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138억 년이네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뱅 이후로.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더 했던지 볼까요? 이번에는 37밀리세컨드입니다. 그죠? 0.037. 왜냐니까 캐시되어 있는 걸 불러왔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1 플러스 1이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1 플러스 1이 무엇입니까? 잘 보시면은 1 플러스 1이 문자열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스트링. 저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어요. 답변을 가져오는데 다시 한 번 더 같은 질문을 하면은 이만큼. 그러니까 거의 뭐 만분의 1 혹은 10만분의 1 수준으로 시간이 단축되죠. 이게 캐싱의 기능입니다.